말처럼 사랑하고 소리가 제일 작은 거? 물리적인 소리도 있겠지만요. 어떨 때는 되게 커다란 소리 가운데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더 잘 들릴 때도 있잖아요.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. 나는 인부일이에요. 소금밥 공사장길 거리. 제가 음악이랑 일을 병행할 때 근로란 뭘까? 노동을 제공한다는 건 뭘까?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. 사람들이 이렇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 같아서. 그러다가 이제 잠실대교 밑에 인부분들을 보고 아, 음악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모르겠네요.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. 표현을 잘 하고 싶어요. 말보다는 글이 편하고 글보다는 음악이 편해요. 말에 대한 어려움이 항상 조금 있어요. 이번에 단독 공연했을 때 어떤 분이 손편지를 써서 오셨는데 그분이 막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 음악을 들으셨대요. 그리고 그 음악 덕분에 그날 자기가 살 수 있었다고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그걸 읽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내가 뭐라고. 가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그래도 음악 할 때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거? 하지 말까 싶다가도 그래서 뭐 어? 네가 음악 안 하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음악을 관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한테 물어보래요. 그래서 네가 음악 없이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.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음악 계속 만들기로 했어요.